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환 총선지원단장님 모셨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행사추진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최선숙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장순옥 상임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순히 이번에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과 한국사회복지실천연대 협약식을 하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연대 취지는 사회복지 국가 책임 실현을 위한 단체 연대로서 2019년도 사회복지 정책회의 이후 사회복지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4대 요구사항을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내기까지 중점적으로 정책 공약 방향을 동원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 단체 간 연대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복지에 있어서 앞장서는 정의당과 함께 이번 협약식을 통해서 그동안에 많은 협약식을 해왔습니다만은 페이퍼 협약식이 아닌 이제 실천하는 그런 협약식 되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연대는 정의당과 함께 이번 총선을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복지국가 실현연대 정책협약서. 정의당은 2020년 4.15 총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계의 단단기 정책과제의 해결과 건강한 복지제도 및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복지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단체연대, 이하 복지국가 실현연대와 4대 정책 제안에 대한 정책협약을 통해 국민의 복지 향상을 공모해 나갈 것을 협약한다. 아울러 본 협약에 대한 이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복지국가 실현연대가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로 한다. 첫째,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 예산 확보.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넷째, 사회복지사업 민간협치 강화. 2020년 4월 2일 정의당 김병권. 네. 예, 복지국가 실현연대 상임대표 장순욱